그러면 결국에는 당뇨병을 끊어내지는 못하신 건가요? 아니요, 이제 그렇게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하고 점점 노력을 해가지고 체중을 한 15kg 연상으로 와. 줄였어요. 320까지 올라가 있던 혈당이 거의 100까지 내려갔어요. 와. 와. 엄청나게 좋아진 거죠. 네. 그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을까요? 시행착오 끝에 네. 이제 식단 조절을 잘 하셨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운동도 좀 하고 우리가 아까 나왔던 게다그 지금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너무 그렇게 급격한 걸안 하는 대신에 제일 좋은 거는 먹을 때는 왕처럼 먹어라. 왕처럼 먹어라? 뭐 그렇죠. 그거는 아니죠. 많이 풍족하게 먹으라는 뜻인가요?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이상해요. 저는 분명히 잘 지켜 먹었는데 네. 이상한 혈당이 안 떨어져요. 그래서 뭘 드시지? 하고 유심히 좀 제가 관찰을 해봤습니다. 여러분도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? 이거는 네. 실제 환자들이 드신 식단 사진을 찍어 올린 겁니다. 네. 둘 다 식단은 아주 건강해 보이죠? 왼쪽이 생고기, 왼쪽이 고기, 네. 고기에... 오른쪽은 뭐 한식. 좌측에 있는 거는 좀 양이 좀 많아 보이는데요, 선생님. 그래도 저는 그 왼쪽 거가 지금 네. 보니까 막 버섯에 채소에 약간 마치 샤브샤브를 먹기 직전인 것 같아요. 맞아, 맞아.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니까 뭐 맵고 짜고 밥이 있잖아요, 밥. 근데 밥이 아까 현미밥인 것 같더라고. 현미밥. 네. 오. 그래도 저는 고기 쪽 왼쪽 식단이 저는 더 좋아 보입니다. 예, 우선 정답은 오른쪽이에요. 어? 오른쪽. 오른쪽이 좋다는 거예요, 나쁘다는 거예요? 좋다는 거죠. 어? 어? 진짜요? 그러니까 왼쪽이 더 아니죠, 거꾸로네. 놀라셨죠? 행복했는데. 왼쪽에 그 고기 있고 샤브샤브 같이 보인 그거를 드셨을 때 연속 혈당 측정의 피크가 169mg/dL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은 오히려 227까지 많이 올라갔어요. 두 식단의 차이가 뭐냐? 둘 다 채소는 꽤 있구나. 네.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이 차이가 있어. 아~ 그러니까 샤브샤브나 이런 거는 자극적이진 않잖아요. 그런데 양념을 많이 먹게 되면 탄수화물 많이 먹을 수밖에 없죠. 중화식. 네. 맞아요. 네. 그래서 아마도 탄수화물 양이 훨씬 이쪽에서 많이 먹었을 것 같다. 아~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서 네. 아마 그것 때문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. 네. 아~ 그 2번 현미밥인데 왜 2번이 왜 저 좋은 식단이 아닐까요? 그러니까요. 예, 그러니까 그 현미밥은 굉장히 좋다. 네. 근데 많이 먹어도 좋다는 아니에요. 아, 현미가 이제 여러 가지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. 하얀 백미가 100g이면 탄수화물이 79g, 뭐 80g 정도 이제 되는데 현미도 77g이나 돼요. 그래요? 큰 차이가 없네요. 거의 그 뭐 탄수화물 양에는 차이가 없는데 현미는 섬유질이 많이 있죠. 네. 섬유질이 있어서 분해돼서 소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~ 피크가 안 생기고 천천히 올라갈 수 있다. 이제 이래서 현미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. 네. 한 뭐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한 20% 차이 난다. 아~ 탄수화물이 많다면 이제 곡기를 조금 끊어야 되나요? 밥을 아예 먹어야 될까요? 아니 저는 진짜 밥을 진짜 좋아하거든요. 근데 왜 한국인 밥심인데? 맞아요. 그리고 아. 그 샤브샤브면 다 끝나고 밥은 아니더라도 그 국수 삶아 먹어야 되거든요. 야채를 실컷 먹고 오히려 기름기 적은 단백질을 충분히 먹고 탄수화물을 좀 적게 먹으면 네. 난 든든해요. 네. 그리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중간에 허기가 안 져요. 아, 간식을 안 먹겠구나. 간식을 안 하게 돼요. 그래서 왜 과식하냐? 네. 빨리 먹어서 과식하는 거예요. 아, 그 뇌 지금 나는 포만감에 왔어 이거가 전달이 안 될 정도로 허락을 먹어버리니까. 그렇죠. 그러니까 두 가지죠. 내가 숟가락을 놓는 거는 위가 늘어나면. 네. 또 하나는 음식물이 섭취가 돼서 머리로 가면 고함 먹어. 근데 음식물 생각해보세요. 먹어서 위에서 소화돼서 소장에서 흡수돼서 머리로 가려면 최소 15분은 걸리죠. 근데 여러분들 한 10분이나 걸리나요? 식사 시간이? 10분이면 끝나죠. 그러니까 네. 위가 늘어나기 전에 숟가락이 안 놔지는 거예요.